3월달은 현대, DB, KB, 롯데손해보험 딱 요 4개 회사만 주목하세요. 주목.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일절 이제 3월 1일인데요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오늘 제가 일단 좀 늦게 올려놓았는데 일단 오늘도 역시 회사에 출근했답니다. 자, 3월달에 이슈사항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4월달에는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서 4월달부터 이제 소폭으로 보험료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11개 회사 제가 비교해서 제가 상품 설명 해드렸는데 일단 3월달에는 이슈사항이 여러가지였지만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번째는 KB손해보험이에요. 일단은 어린이보험이죠. 어린이보험 30세 전까지는 15% 보험료 인하가 된게 똑같이 동일하게 2월달과 똑같이 연장이 되었고요. 또 연기 조건이나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15% 이제 보험료 할인이 되면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통합으로 이제 가입을 원하시던가 아니면 무해지보험 10% 성인보험이죠.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사망 연기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유사암 진단금 100만원까지는 연기 조건이 없고 그냥 상해 중환자식 2월달과 똑같이 동일하게 가입이 됩니다. 아니면 암 진단금을 없애고 수두비나 이대 질병만 넣으실 때에는 상해 중환자식만 넣으면 되니까 2월달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유사암 진단금이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 구성을 원할 때는 상해사망 2억 아니면 상해사망 1억에서 플러스 알파 질병사망 2000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연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기본 계약을 상해사망 2억이거나 아니면 상해사망 1억이랑 그 다음에 2000만원 같이 구성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쉽지만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롯데손해보험 제가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하나 그 상품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롯데손해보험에서 60세까지 몇 세라고요? 60세까지 유사암 진단금 2000만원 그리고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원씩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비갱신형은 안 되고요. 갱신형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품은 갱신형이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0, 60플랜 해가지고 아무래도 서브로 기존의 비갱신형이나 가입이 된 사람들이 좀 암진단금이나 유사암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 아쉬워하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암 2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뇌혈과 허혈성 2000만원씩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2222 플랜으로 구성을 해드린 금액이 보험료가 정말 얼마 안 해요.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50세에서 20년이면 70세, 또 60세에서 20년이면 80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은 농협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유사암 진단시 아무래도 납입 면제는 아니고요. 누적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유사암 진단금 3000만원 혹은 많이 구성된 분들이 농협이나 롯데손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는 이유가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유사암에 대해서 이제 니즈가 있었던 분들 아니면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던 분들은 롯데손해보험으로 따로 저렴하게 20년 갱신으로 2000, 2000, 2000, 2000 암 2000, 유사암, 뇌혈과 허혈성 2000을 이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딱 좋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월달까지만 아무래도 수술비 보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매회 반복적으로 임시출산, 요식금, 재형절개가 질병수술비, 종수술비에서 보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4월달에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DB손해보험은 어린이보험이나 어린이보험 혹은 수술비 보험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DB손해보험 한시적으로 3월달까지만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이 DB손해보험처럼 수술비 보험의 최강자를 넘나들라고 일단은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상해 수술비가 DB손해보험보다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보험의 약관을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 아니면 MG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임신출산 관련해서 요식금, 재앙절개, 치해 모두 보장이 되는 게 3월달부터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일단은 제가 비교해서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비교해서 보내드릴 건데
있는데요. DB손해보험의 상해 수수비가 한 사고당만 됐었는데 현대해상은 매회 반복적으로 상해 수수비가 보장이 된다. 또한 DB나 MG 메리츠에서 임시출산 재왕절기 요치금의 치액이 보장이 됐지만 현대해상도 이런 부분들이 생명보험에 있는 약관을 그대로 써서 DB손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이 된다. 가장 큰 관점은 뭐냐면 일단은 보험료가 DB손해보험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제가 현대해상을 밀 거고요. 아무래도 DB손해보험과 비슷하던가 아니면 안 좋다 그러면은 3월달까지는 D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릴 거고 4월달부터는 현대해상을 추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해 수수비나 아니면은 생명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쓰는 현대해상 이 부분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회사, 예, 네 군데 회사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현대해상, 이제 생명보험의 약관을 쓰는 현대해상이 3월달부터 달라졌다. 두 번째는 60세까지 롯데손해보험이 암 2000, 뇌혈관 허혈성 2000시, 유사암 2000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KB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은 상관없는데 어린이보험, 30세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인통합보험은 일단은 15% 할인을 적용을 받으려면 상해사망 2억이던가 상해사망 1억에서 또 하나 질병사망 2천을 넣던가 아니면 암진단금을 안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1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DB손해보험, 4월달부터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니까 수수비의 최강자 DB손해보험을 원하신 분들은 3월달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우중충한 하루지만 저 보호망과 함께 이번주 3월달도 저 보호망 영상을 알람 설정하시면은 제가 좋은 정보로서 정말 손해보지 않고 우리 가족이 가입한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사후 보상관리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